네, 서울은 기온이 오르면서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북부와 동부, 강원도에는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앞으로 내일까지 이들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 서울 북부에도 1cm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.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. 제주는 내일부터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. 수도권은 내일 새벽에 눈이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. 다만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. 서울이 영상 2도로 출발해 낮 기온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려오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